안녕하세요. 원피스 조아입니다. 원피스 1094화에서 드디어 오로성, 제이 가르시아 세턴성, 악마의 열매 능력 변신이 나오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동물계 각성 변신이면서 거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보여준 마법진에 대한 비밀은 21년 전에 공개되어 있었는데 오늘 오로성에 대한 떡밥을 전부 풀어보겠습니다. 오로성이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는 사실이 처음 공개된 건 혁명군이 성지 마리조아에 선전포고하던 당시 알라바스타 국왕 코브라가 이무와 오로성에게 죽기 직전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사보가 코브라 국왕을 돕기 위해 불주먹을 이무와 오로성에게 날렸지만 그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괴물의 형태로 변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실루엣만 보여 어떤 능력자인지 추측되지 않았고 환수종 능력자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94화에서 오로성 세턴이 에그헤드의 직접 모습을 보이면서 요괴 같은 기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마치 일본 요괴 중 하나인 우시오니의 형상과 비슷했습니다. 오로성의 플레임이 공개되었을 때 이무는 지구를 뜻하고 오로성은 행성을 뜻하며 미카는 태양이고 티치는 블랙홀이라는 이런 의견이 정말 많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턴이 보여준 악마 열매 능력은 태양계 행성 이런 거와는 일절 관계없는 요괴의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턴이 우시오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오로성 4명 또한 일본 요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에 따른 각 인물들 악마의 능력을 예상해봤습니다. 토프머 워큐리성은 멧돼지나 코끼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본 요괴 중 바쿠와 흡사합니다. 바쿠는 인간의 꿈을 먹고 살아간다는 전설이 있는 요괴입니다. 다음 셰퍼드주 피터성은 가장 알 수 없는 실루엣을 보이고 있어 종이 요괴인 초진 오케바가 아닐까 예상되고 있으며 마커스 마스성은 새와 비슷한 실루엣을 보여 괴물새를 뜻하는 이치마데 요괴와 흡사합니다. 특징은 사람과 같은 머리와 뱀의 몸을 가진 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주로성은 사람과 비슷한 실루엣을 하고 있어 요괴, 쿠로보즈와 흡사합니다. 요괴의 특징으로는 침실에 매일 밤 나타나 잠자는 여자의 숨을 빨아들이거나 입을 핥았다고 하며 공격받을 때마다 키가 점점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로성의 악마의 능력을 예상해봤는데 요괴를 모티브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어떤 기술을 보여줄지 전혀 예측되지 않으며 동물계로 변신한 세턴의 등 뒤에 검은 구름이 있는 걸로 보아 능력 각성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오로성 인물들도 모두 각성 능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성 세턴이 등장할 때 보여준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바로 마법 결계를 통해 소환되었다는 것과 세턴을 바라본 해군 병사의 머리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세턴이 등장할 때 보여준 마법 결계에 대한 떡밥은 원피스 233화에서 오로성이 권력의 방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벽에 있던 모양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오로성이 처음 등장했던 게 실무의 크로커다일이 알라바스타에서 루키, 밀짚모자 루키에게 무너지면서 실무의 자리에 대한 고민을 할 때였고 그때가 2002년이었으니 무려 21년 만에 떡밥이 회수되는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마법 결계에는 숫자 5가 보였는데 이는 오로성 5명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로성은 마법 결계를 통해 직접 이동하지 않고 공간 이동 능력으로 에그헤드에 온 걸 보면 다른 오로성 멤버들 또한 마법 결계를 통해 공간 이동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검은수염 해적단 바노거와 비슷한 이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엄청 사기적인 스킬을 보유했습니다. 이어서 세턴이 등장하는 걸 지켜본 해군 병사의 머리가 터졌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준장 이상은 괜찮은데 그 이하는 세턴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인 점은 해적, 보니, 프랑키, 상디 그리고 베가펑크와 아틀라스는 세턴을 바라봤지만 머리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오르성은 해군 병력을 컨트롤하기 위해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만약 머리를 터뜨리는 게 악마의 열매 능력이라면 태양의 신 니카보다 더욱 사기적인 능력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악랄한 기술입니다. 세턴은 과학방위 무신이란 별명이 붙어있는데 요괴의 모습을 한 상태에서 어떤 과학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예상해보면 백쇠적단 퀸이 공룡 능력과 과학을 접목시켜 신체를 개조한 기이한 모습과 제르마의 각종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세턴 또한 퀸과 같은 동물계 등력이고 신체 변형하기 좋은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병기와 신무기를 신체에 결합시켜 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턴이 에그헤드에 등장하고 주얼리 본인은 푸마의 인격을 지우라고 지시한 게 오르성이라는 걸 떠올리며 세턴에게 공격을 가해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세턴이 등장할 때 루피, 조로, 키자로, 루치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진베는 세턴의 기척을 느낄 때 이상한 기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루피는 해군 대장 키자로와 싸움에서 니카 변신의 한계에 다다르며 세턴이 있는 장소로 추락했습니다. 만약 상디랑 보니가 세턴을 막을 수 없다면 루피가 노려질 것은 분명한데 이번 에그헤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전개를 예상해보자면 세턴이 마법 결계를 통해 물리적인 이동을 하지 않고 에그헤드에 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성지 마리조아에 있는 나머지 4명의 오르성이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동 능력에는 거리 제한이 있는데 이미 세턴이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의 오르성이 마법 결계를 통해 공간 이동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정부 입장에서 니카를 그토록 저지하고 싶었다면 현재 니카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루피가 니카 능력의 리스크와 전투로 인해 지쳐있는 지금이 가장 제거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르성이 마법결계를 통해 등장했을 때 검은 불꽃과 함께 등장한 걸 보면 오르성 모두가 악마 열매 능력자가 아니라 진짜 악마가 아닐까 생각하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악마 열매 능력자라는 건 확신하는데 일부 뇌피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수종 능력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위장한 악마가 아닐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만약 악마들이 맞다면 고대 왕국은 악마들과 대결해서 패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양의 신 니카가 나오면서 신과 대척점에 있는 악마가 등장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르성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야기 전개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피스가 최종장이 되어간다고 느껴지는 게 베일에 감춰져 있는 인물들이 하나씩 등장하면서 큰 전쟁을 위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에그헤드 사건은 어떤 식으로 끝맺음 될지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원피스 리뷰하는 원피스 좋아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